예, 안녕하십니까. 지금 제가 이 영상물을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2016년 여름에 생기게 될 영주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 현장 되겠습니다. 아마 이 부분이 버스의 진입로 및 진출로 그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. 아직 건물은 올라오지 않은 듯합니다. 예, 지상 2층에다가 지하 1층 규모로 이곳에 이제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. 사실 여기 이 주변을 보면은 이제 그 접근성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이제 주변에 그 적십자 병원이 신축이 되고 그 아파트들이 이제 여러 곳에 지어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시내,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영주 풍기 그 좌석버스 있다 아닙니까? 그것 노선들을 여기 앞쪽으로 그 경유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제일 고에 내려서 한 10분 정도면 여기에 올수 있긴 한데, 그래도 발 앞에를 경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 2015년 10월 30일자 첫 영주 시외 버스 터미널 신축 현장 촬영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영주 적십자 병원 신축 현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